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아TV의 쿠아입니다. 프리다이빙 다들 알고 계신가요? 다이빙 종목 중 인생샷을 위한 스포츠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프리다이빙. 무흡 상태에서 최대 수심에 도전하기도 하고 수평적으로 최대 거리를 자명하기도 하고 또 길게 숨을 참으면서 물속 생물들과 노는 활동들을 모두 총칭하는데요. 모든 장비가 무겁고 어려웠던 스쿠버 다이빙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던 프리다이빙에 도전했고 자격증 첫 단계인 아이다1을 취득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배럴과 함께합니다. Life is well, better.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장 편안하게. 역시나 배럴 수영복을 안에 이너로 입어줬는데요. 수트를 입기 전 저는 비키니보다 원피스 수영복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도 꼼꼼하게 해주었습니다. 역시나 슈트도 배럴 슈트를 착용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물 공포증이 살짝 있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시간을 꽤 썼던 것 같아요. 언더웨이브 안경나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주신 덕분에 금방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체험 프리다이빙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이퀄라이징 방법을 터득하는 데 시간을 제일 많이 들였고요. 수심 5m 바닥을 찍고 오는데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니 슈트를 벗고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체험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왜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프리다이빙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재밌었던 프리다이빙. 국내에서도 충분히 잘 배울 수 있다고 하니 새로운 취미로 프리다이빙 강력 추천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nderwave, 파쿠아, 그리고 배럴.